눈 감으시고 그대로 깨어나십시오. 생각, 감정, 오감을 모른다 하시고 깨어서 존재하겠습니다. 오직 물을 뿐, 네, 오직 존재할 뿐. 에고가 일어날 때는 모른다 해서 에고를 잠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것은 참나의 존재감. 참나는, 네,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수 존재감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참나로. 텅 비고 고요합니다. 에고 안 느껴지시면 잘 깨어나신 겁니다. 텅 비고 고요합니다. 의식만 명료합니다. 깨어있는 의식만 명료합니다. 또랑또랑 의식, 네, 생각으로 안 빠지고 빠지기 전, 생각 이전, 어떤, 예, 또랑또랑한 의식이 느껴지시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안주하십시오. 생각에만 안 말려드시고 그 존재감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은 깨어나신 거 맞습니다. 생각에 빠지는 게 문제예요. 이건 누구의 참나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생각이 개입돼야 개체성이 생겨납니다. 이건 내 생각. 이건 내 감정. 이건 내 오감. 그래서 생각 이전에만 머무시면은 여러분들은, 예, 근원적인 나, 참나에 거하신 겁니다. 그 자리가, 네, 근원 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안주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텅 비고 고요한 상태, 의식만, 네, 또렷합니다. 그 또렷한 의식에 안주하십시오. 예전 분들은 그 상태를 공적 영지라고 했습니다. 공, 네, 텅 비고, 척 고요하고, 네, 영지. 그렇지만 신령하게 의식이 깨어서 알아차리고 있다. 아직 태상하고 결합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이다. 신령한 의식이다. 대상을 떼버리면 그냥 텅 비게 그냥 정신이 명료하기만 있습니다. 그러다 한 생각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대상에 대한 알아챔이 되면서 생각이 굴러갑니다. 이런 걸잘 여러분들이 본인 생각이나 감정, 오감으로부터 분리도 돼보고 다시 결합도 돼보면서 생각이나 감정, 오감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관찰해 보시면은 복공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겁니다. 우선 체험이 중요해요. 깨어있는 체험이. 그 이전에 참나에 머물지 아셔야 됩니다. 생각을 멈추고 그대로 존재하는 연습을, 자꾸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 느껴지시면 그대로 머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하지 마시고 그 상태에 안주하십시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네, 가볍게 모른다 해서 내려놓으시고 감정의 변화에도 끌려가지 마시고 오감 작용 보고 듣고 지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 감으시고 귀로도 네, 듣지 마시고 안으로 더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고성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은 개체성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우리는 즉각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만나지는 텅 비고 고요하고 예, 존재한 의식 그 상태에 머무시면 여러분들이 내 안에 거하신 신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에고는 아닙니다. 거기는 나와 남, 이원성도 없습니다. 시간의 변화도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만나셔도 그 상태는 항상 그렇습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I am 네. 어떤 생각, 감정, 오감을 보태지 않고 순수 의식으로 제 안에서 늘 깨어서 존재하십니다. 그 상태를 만나시면 잘 깨어나신 거고 내 안에 아버지 만난 거니까 그대로 그 상태에 머무시면 되겠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맞나? 생각입니다. 개체가 또한번 예, 의심을 내보는 거예요. 가볍게 예, 모른다 해주시고 생각을 끊어버리고 그냥 존재하십시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바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갈망도 없고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어떤 네, 그런 인간적인 바람도 없습니다. 에고가 그쳤다는 것은 모든 그런 네, 욕망으로부터도 네, 또 감정으로부터도 화내고 분노하고 모두 초월입니다. 그 깨어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를 뿐이고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참나에 안주하십시오. 그렇게 깨어 계신 상태에서 이제 의식을 하단전으로 보내보겠습니다. 단전 위치 아시죠? 배꼽보다 5-6cm 아래 안쪽으로, 겉 표면에서 안쪽으로 7할쯤 그 정도 위치에 하단전이 있다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점 하나 찍으시고요. 그 점에다가 의식을 둬보겠습니다. 약간 뒤쪽입니다. 배에서 안쪽으로 7할쯤 들어가서 거기다 점 하나 찍으시고 정신을 그한 점에 보내보겠습니다. 단전이 잡히는 분들은 바로 하단전을 집중하십시오. 잡히거나 한 번이라도 잡혔던 분은
어디인지 그 위치를 대충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대강 가늠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정신을 보내면 다시 또 차크라가 드러납니다. 단점만 바라보시고. 아까 깨어있으면 연장입니다.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은 아까가 무념이었다면 지금은 일념, 단전 하나만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가볍게 모른다 해주시고 깨어서 하단점만 바라보겠습니다. 생각이 다른 곳으로 세게 하지 마십시오. 으스단전이라고 정신으로 단전을 지킨다는 게 정신을 보내보시면 압니다. 무슨 말인지. 잘안 지켜져요. 순간순간 다른 데로 아니면 잠으로 무의식으로 이렇게 정신을 뺏깁니다.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의지를 내서 단전 하나만 바라보고 지키셔야 하단전에 몰입이 됩니다. 충분히 으스단전 하셨다면 이제 들려드리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호흡 길이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소리 들리시죠?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숫자는 마음으로 세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여전히 의식은 단전에 가 있고요. 단전 집중에 7알에서 8알 정도 정신을 쓰시고 숫자 세는데 2알, 3알 정도 이렇게 약간 양분해 가지고 할애해서 정신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정신은 단전에 집중하신 상태에서 들숨과 날숨만 번갈아 가면서 교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은 심플한데 꾸준히 하는 게 다들 힘들어하시죠. 멘토가 같이 해줄 때 여러분 습관화를 자꾸 이렇게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호흡하더라도 길이 맞추더라도 집중이 잘안 되신 분들은 꼭 길이 맞추는 것보다 단전을 바라보는 연습을 좀 하셔도 됩니다. 이제 초학자분 같은 경우는 꼭다 그대로 안 따라가셔도 되고 단전만 바라보면서 의식을 단전에 두는 그런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좀 냉하신 분들은 손바닥을 아랫배에 대시고 하시면은 그 촉감으로도 집중하기가 편하고 또 한편으로 배가 따뜻해지면서 손바닥과 이 배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서 열이 나고 땀이 촉촉하게 좀 이렇게 흐르기도 할 겁니다. 냉하신 분한테 좋아요. 손바닥을 대고 하시는 게. 단전 바라보면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어렵지 않으시죠? 예. 이렇게 아랫배에서 의식인 신, 그 다음에 호흡인 기, 아랫배의 정, 생명력 이세 가지를 만나게 해주면은 자꾸 모이게 하면은 차크라가 단전히 개통이 됩니다. 원래 내재되어 있는데 에너지가 지금 안차 있어요. 정기신 결합을 잘 우리가 일상에서 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차크라가 드러나지 않는데 세 가지만 단하게 삼고라는 정기신만 결합시켜주면은 단전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게임 빼시고 단전을 바라본다고 해서 네. 어깨 힘주는 건 아닙니다. 이빨 쪽에도 이렇게 몰입하시면은 이를 앙당무시거나 아니면 한쪽 어깨에다가 되게 힘을 실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지금은 짧게 하지만 장시간 해야 할 때는 굉장히 몸이 안 좋습니다. 자꾸 힘을 빼세요. 편안하게 단전만 바라보는, 의식만 내려보내는 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깨 힘 빼시고, 이빨 쪽에도, 턱 쪽에도 힘을 좀 빼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단전 바라보면서 1, 2, 3, 4, 5, 6, 7, 8 들이마시고 1, 2, 3, 4, 5, 6, 7, 8 내쉬고 네,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오래 하신 분들은 각자 본인 호흡기 있으시죠? 천천히 찾아가시면 되고 초학자분들은 자꾸 이렇게 들숨 나숨 해보면서 본인이 가늘고 고르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호흡 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3-4입니다. 4-4다. 5-5다. 그쯤에가 이제 초학자분들의 호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 가능한 호흡으로 고르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평균 호흡길이가 됩니다. 그 평균 호흡길이부터 늘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3에서 4로 4에서 5로 할때 대개 사실 때막 한 번에 두개 단씩 이렇게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시는 거니까 좀 위험성이 있어요. 자꾸 너무 쉽게 늘려가면은 멘토하고 상의하시길 바래요. 네, 단전 집중하시고. 오직 단전만 바라보시고 그 외에 다른 잡념을 없습니다. 깨어서 단전 느끼시고 그 상태에서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반복적으로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호흡할 때도 깨어서 다른 생각이 침범하지 않게 조절하십시오. 이미 배우신 대로 생각을 통제하시고 단전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물방울 소리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단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꾸. 아랫배에서 전기신이 만나게끔. 늦게 오신 분들도 바로 깨어나시고 단전 집중하시고 하단전에 물방울 소리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이렇게 호흡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호흡 조절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을 초월해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잠에 빠지거나 졸고 있거나 어떤 생각으로 끌려가지 않게 정신을 늘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집중하시게요. 1분이 지나서 이제 바로 깨어나신 게 아니고 운명상으로 넘어갈 테니까 그대로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깨웠음 마치고 단학은 마치고 운명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소리 들리시죠? 네. 여러분 각자 귀신 모여서 소리 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지도 않게 중간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람이 많으면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끝부터 손끝, 양손끝, 발끝까지 온몸 전체가 진동하게끔 차크라에도 옴 해주세요. 하단전에도. 몸에 탁한 기운들이 병 기운, 탁한 기운, 습한 기운 안 좋은 기운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맑은 기운, 청기가 몸 안에 깃든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진동을 주세요. 네, 다시 오마하겠습니다. 네. 몸 전체가 진동하게끔. 머리끝부터 손끝, 발끝까지 네, 몸 전체가 진동하게끔 소리 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몸 전체 탁기들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몸 전체가 진동하게끔, 네. 몸에 또, 예, 탁 기운들이, 예, 탁한 기운들이 나간다 생각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몸 안에 맑은 기운들이 감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탁한 기운이 나간 자리에 맑은 기운이 깃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